이슈 브레이커입니다.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윈도우 10이나 11에서 복원 지점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복원 지점으로 컴퓨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. 컴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고 필요한 설정들을 해주고 필요한 드라이버나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후에 복원 지점을 바로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가 이상해졌을 때 포맷할 필요 없이 이 복원 지점으로 돌려 놓으면 컴퓨터가 쾌적해질 것입니다. 단, 복원 지점으로 돌려 놓아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생성한 폴더와 파일들은 삭제되지 않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